저도 이걸 보고 깜짝 놀랐는데요. 아까 장시호 씨가 이제 특검에 이미 제출했던 최순실 씨 태블릿 PC에서 또 새로운 것들이 나온 거였는데, 거기에 보니까 이번에 지금 그 유재경 대사를 최순실에게 소개시켜줬다고 지금 추정이 되는 이상화 KB 하나은행 본부장하고 최순실 씨하고 계속 메일을 주고받았던 게 이제 이 태블릿 PC에 나온 겁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상한데? 로특검이 이상화 KB 하나은행 본부장을 이제 압수수색을 해서, 핸드폰 압수수색을 해서 내용을 보니까 거기에 유재경 대사가 이제 그 당시에 최순실에게 추천해줬다는 걸 고맙다라는 취지의 문자 메시지를 보내준 거고, 그 문자 메시지를 딱 보여주니까 유재경 대사가 사실 기억할지 모르겠지만, 특검 들어가기 전까지, 아, 이거 누가 나를 추천했는지 나는 전혀 모르고, 누가 나를 추천했는데 그런데 이용하려고 했다면 사람 잘못 본 겁니다라고 했다가 2시간 만에 무너졌잖아요. 특검 그렇죠. 들어가서. 저 문자 하나입니다. 내 못난, 뭐 내가 이렇게 잘, 이런, 내가 나한테 지금 이게 맞는 자리인지 모르겠다는 못난 자리에 나 추천해서 고맙다는 취지에 문자를 보냈다라는 거, 못난 선배 챙겨서 고맙다는 저 문자 하나로 유재경 대사가 한 방에 무너졌거든요. 그러니까 결국 이 태블릿 PC, 추가로 된그 조카의 태블릿 PC 하나가 또 다른 이제 범죄 고리를 만들어내고 지금 특검이 확인할 수 있게 만들어준 어찌 보면 참 아이러니한 상황이라고 봐야 될것 같습니다. 예, 실제로 민 원장님, 저 문자 하나가 유재경 대사의 꽉 막힌 입을 3시간 만에 열게 만든 결정적인 증거였잖아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정말 그 웃을 일은 아닌데, 그러니까 장시호 씨가 부장검사님한테 부장님, 부장님 하면서 이렇게 아주 친근감 있게 표현하고 그러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근데 어찌됐건 간에 유재경 대사도 전혀 본인이, 저또 들리는 다른 말로는 본인이 일테면은 그 한번, 저 대사 자리에 한번 생각이 있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는 거의 보이스피싱 수준으로 생각했다는 거 아닙니까? 맞아요. 왜 나한테 이런 전화를 이렇게 오냐, 저 정도로. 그럴 정도로 됐는데 그게 현실화돼가지고, 야, 대통령한테 정말 일국의 그 대사의 자격, 저기 뭐냐, 그 임명장을 이렇게 받게 되니까 상당히 이제 유재경 씨가 그 뜻을 갖다가 마무리하는 뜻에서 이제 고맙다라고 이렇게 한 것이 결정적이 됐는데, 아무튼 장시호 씨가 그 특검 수사에 굉장히 협조한 그런 그 결과물들이 지금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앞으로요, 또 뭐가 더 있을지도 몰라요. 최순실 씨가 이제 계속 거부하고 거부할 때마다 결정타를 사실 남겨놓거든요. 검찰은 상식적으로 볼 때. 그래서 좀더 뭐가 더 있을지도 모른다 하는 생각도 근데 듭니다. 여기 제가 하나 말씀드리면, 이상화 하나은행 본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최순실 씨그딸 정유라 씨가 독일 갈때그 뭔가 우리나라에 이제 평창에 있는 땅들을 좀 담보로 해서 갔다. 근데 그게 뭐 대출 특혜 시비가 있었던 거 그렇죠. 기억하시죠? 그때 이 당사자가 이상화 본부장입니다. 예. 그리고 이상화 본부장이 이제 독일 법인장에 있다가 예. 한국으로 딱 들어와서 그다음부터 이제 승승장구하면서 지금 하나은행 본부장까지 올라오게 됐는데, 여기서 또좀 충격적인 건 안종호석이 시인을 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지시를 해서 이상화 이 하나은행 본부장, 지금 현재 본부장을 승진시키도록 압박했다는 얘기를 또 안종호석이 하는 바람에 지금 또 이상화 이 본부장이 또 지금 이 상황에 또 굉장히 큰 축으로 자리 잡게 됐는데, 이게 단순히 무슨 일반 공직에 있는 공직에 누구를 임명한 게 아니라 하나은행, 그러니까 민간 은행의 이 인사까지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지시해서 여기까지 승진을 시켰다는 것, 이것도 또 하나의 큰 축이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 문자 한번 다시 보실게요. 왜냐면 아까 이상화 본부장 얘기도 했었지만, 근데 못난 선배 챙겨줘서 고맙다는 저 문자가 이수 변호사님. 네. 근데 지금 특검의 표현에 의하면 본인이, 그러니까 힘을 쓰는 사람을 도움을 받아서 미얀마 대사가 된건 맞지만 그게 최순실을 몰랐다. 유재경 씨는 저렇게 증언을 하고 있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유재경과 최순실, 그런데 최순실을 그 전에 만났다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래가지고 면접 봤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몰라. 유재경 대사는 그게 면접이라고 생각을 안 하고 그냥 사람 소개받았다라고 정도로 생각했을진 모르지만, 최순실 입장에서는 면접을 본 거고, 예. 그러면 최순실과 만난 적이 있고, 그리고 이상화 따물고 그냥 형 이력서 보내 이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그런 면에, 그 다음에 저 대사 임명될 때는 뭐 청와대나 외교부에서 전화 오면은 그걸 뭐라 그러죠? 아그레망도 있지만, 뭐, 이 사람의 인사, 신병에 대해서 다또 조사가 돼야 되잖아요. 그렇겠구나. 그러면, 아, 신원조회. 그런 거다또 사인해줘야 되거든요. 그러면은, 내가 이 자리를 어떻게 가지라고 해서 저는 분명히 알아봤을 거고, 뭐, 최순실의 힘이 컸다는 거를, 최순실 덕에 간다는 거를 유재경 대사가 몰랐다? 저는 그거는 좀 어불성설이라고 보고요. 이 사건이,
이게 알려진 게 중요한 의미는 탄핵 심판에까지도 영향을 미칠 그렇죠. 수 있다는 거죠. 이게 예. 인사의 개입을 그것도 그 대사 인사에 개입했다는 거기 때문에 이거는 저는 상징하는 바가 또 하나가 대통령께서 신년 그 기자 간담회에서 엮었다라는 표현을 썼잖아요. 예. 근데 이전에 이미 이 유재경 미얀마 대사에 대해서는 이상하다는 얘기가 벌써 나왔고 이상화 본부장의 이 신용장 대출도 이상하다는 보도가 다 있었어요. 근데 뚝뚝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다 부정을 하니까 엮어지지가 않았는 건데 이제 제대로 증거가 나온 거잖아요. 그럼 이게 한마디로 엮은 거는 아닌 거죠. 저는 다른 의혹들도 상징하는 바가 크다고 봅니다. 이게 네. 보여주는 게. 야, 이 외교농단 얘기가 좀 커서요. 이번 주는 네, 그게 화두인데 최순실 씨는 그것도 모르고 옛날에 이제 나중에 이제 태블릿 PC 검찰에 제출할 조카한테 저렇게 얘기한 거 아닙니까? 저 고 박사님. 나라 돈이 들어간 주식이니까 잘 보관하라. 저는 저 단어가 쏙 들어옵니다. 대대손손 먹고 살게 해줄 것이라는 얘기를 했어요. 예, 하나는 지금 최순실 씨가 지난번 장시호 씨한테 대해서 엄청난 배신감을 토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예. 저런 정도 얘기를 지금 장시호 씨한테 했다는 것은 최순실 입장에서는 그 뭐 신주평이도 못 믿겠고 뭐 이런 말하자면은 어떤 비즈니스 면에 있어서는 그래도 우리 집안에 장시호가 최고다란 그런 어떤 확신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장시호한테 뭐 동계영재 스포츠센터도 해봐라 또 저런 얘기까지를 하면서 앞으로 최순실 장시호 라인으로 이렇게 흘러가지 않았을까 말하자면 최태민 최순실 장시호 그 최태민 일가의 나 이외 세대 교체는 이제 장시호 네, 그랬는데 지금 장시호가 다 갖다 바쳐버렸기 때문에 이게 어딜 뒤에서 못된 짓만 하고 뭐 하면서 그렇게 배신감을 토로를 했는데 예. 근데 최순실 씨는 돈에 대한 집착이랄까? 이게 너무 강한 것 같아. 이게 모든 걸 지금 걸 이렇게 여러 가지 농단의 그 배후에 뒤에는 전부 돈과 관련된 겁니다. 돈과 관련된 거예요. 그러니까 국고를 빼먹어가지고 그것을 760억의 K타운 프로젝트뿐만 아니라 그 K타운을 통해서 거기에서도 지금 그 인모시라는 그 K타운 사업에 우리 측 그 당사자였던 인모시의 그 회사의 지분도 한 15 내지 20%를 지금 가져오는 것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그 회사를 통해서도 K타운 사업을 통해서 돈을 가져오지만 그 K타운 프로젝트를 통해서 여러 가지 다른 사업도 하면서 미얀마에다가 독일 말고 동남아에도 하나의 자기의 경제적 거점이랄까? 돈을 대대손손 빼먹을 수 있는 거점을 하나 마련하겠다 이런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참 그 탐욕의 끝이 어딘지 할 길이 없어요. 예. 지금 다 나왔는데 이제 국방 요쪽만 안 나왔는데 그 전에도 여러 얘기들이 있었지 않습니까? 예. 뭐 미사일이 어쩌니 뭐 비행기가 어쩌니 했는데 거기까지 오면은 이제 정말 최순실의 농단의 끝. 뭐 이제 막장이 거기까지 가야 끝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예, 실제로 백 변호사님, 네. 뭐 박 대통령이 최순실 씨가 문학의 인사에 좀 추천을 했었다 이 네. 정도로 얘기했었는데 사실이 아닌 걸로 드러났잖아요. 네. 미얀마 대사, 코이카 이사장뿐만 아니라 이번에는 세관에까지 손을 댔다면서요. 그러니까 이게 정말 어디가 끝인지 저도 정말 이제 막 두려워질 정도 수준이 됐는데 일단 K타운 프로젝트 뭔가 사업을 해서 돈을 벌려면 그 전에 계속 반대하고 있는 이백순 대사가 있으면 안 되겠죠. 그러니까 이백순 대사를 쳐내고. 그 다음에 이제 유재경 대사를 집어넣고. 그랬죠. 그 다음에 이제 사업을 실질적으로 좀 운영을 하려면 이제 코이카 이사장이 또 그전에는 좀 약간 반대하고 미온적인 입장이니까 코이카 이사장도 이게 외교부 관할 그 기관이든 뭐고 굉장히 이례적으로 또 코트라 출신 인사가 이리로 가게 됐단 말이에요. 맞아요. 예. 거기다가 지금 최순실 씨가 요 K타운 사업에서 20% 고거에 만족하려고 했던 게 아니에요. 또 이게 테스타로사라고 커피 기억나시죠? 예. 여기에서도 이제 또 커피 사업까지 하려고 커피 참 좋아하시나 봐요. 그래서 커피 사업 하려고 전부 다 세팅을 해놨는데 이 케이타운 프로젝트가 잘 되지 않아서 그 커피 사업까지 셧다운을 시켰는데 그걸 하기 위해서는 또 인천 본부 세관장이 또 아무래도 이런 부분에 특혜를 또 그걸 봐줘야 되기 때문에 이 연결고리를 한 자리도 안 빼고 필요한 사람을 다 꽂아서 이제 이게 다 사실이라면 대단하네. 꽂아서 정말 좀 무소불위로 이제 돈을 정말 나라 돈을 쉽게 빼먹기 위한 이 하나의 방편을 만들어낸 게 아닌가. 참 저도 이게 말을 하면서도 너무 대단하고 어처구니 없어서 이게 사실인 말씀만 더 드리면 지금 세관장까지 나왔는데 아마 국세청에도 라인이 있었을 겁니다. 거기에 여러 가지 사업을 하다 보면 세금 관계가 있는데 제가 뭐 아주 중요한 얘기를 듣기는 했는데 예. 확신이 안 서서 얘기를 하는데 국세청에도 분명히 최순실 라인이 들어가 있습니다.
일단 너무 예단하지 마시고 저 얘기하면 너무 무서워가지고요. 아닙니다. 저도 아주 믿을 만한 곳에 들었는데 제가 뭐 취재를 할 상황이 아니어서 그런가 하고 말고 있는 거예요. 추가 보도가 나오면 또 저희 특급에서 한번 또 얘기를 해볼 텐데 네. 정리를 해보면 그러니까 이제 조카 믿는 도끼의 장시호 씨가 이제 태블릿을 주면서 거기서 외교농단에 드러났고 네. 이 보니까 증거가 차고 넘치니까 지금 결국 최수 씨가 폐소공포증까지 호소하는 예. 이런 결과가 온 거잖아요. 근데 미영수 원장님. 예. 정리하기 전에 요거 하나만 하고 넘어갈게요. 왜냐하면 그 최재석 씨, 이렇게 최태민 씨의 아들, 장남의 얘기를 따르면 아버지의 그 여러 가지 그 경영 방침과 이런 노하우들을 최수 씨가 그대로 적어 놓은 수첩이 있었다 그래요. 예, 그러니까 최태민 씨가 그 최재석 씨의 증언에 의하면은 최태민 씨의 그 노란 수첩에 깨알같이 적어져 있는데 이제 제일 중요한 게 재단을 만들어서 관리하는 방법. 그 다음에 뭐 채권을 관리하는 방법. 예. 이렇게 그 재산을 이렇게 해서, 그 다음에 나중에는 그 뭐죠? 법망을 빠져나가는 수법. 이런 것까지 최태민 씨가 다 그 노하우를 다 수첩에다 정리해놨는데, 그걸 이 그 최순실 씨가 이렇게 탐독을 한 것 같아요. 탐독을 해가지고 실전 수업을 거쳐서. 그러니까 최순실 씨가 실전 수업을 거친 곳은 한국문화재단. 80년도부터 2012년까지 박근혜 대통령께서 이사장으로 있었던 그 한국문화재단에서 최순실 씨가 연구원, 부설 연구원의 부원장으로 있으면서 상당히 어깨너머로 공부를 하면서 실무를 익혀가지고 이 최태민 씨 사후에는 결국에는 그 저 노란 수첩에 그 이에 의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렇게 해가지고 챙긴 게 아닌가. 그리고 그게 박근혜 대통령께서 대통령에 딱 취임을 하게 되니까 이제 하나씩 실질적으로 움직이는 거죠. 아, 보통 강남 아줌마가 저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정말 그 친밀한 계획서의 노하우를 다 익혔으니까 저렇게 하는 거겠죠. 네. 점점 코너로 몰고 있는 폐소공포증을 호소하는 최순 씨 얘기까지 해봤습니다. 다음 주제 넘어가 볼 텐데요. 이곳에서 그리 멀지 않은 곳에서 있는 움직이는 얘기입니다.